밑에 바람은 색깔 똑같아요. 완전히 아무렇더라고요. 기저수 많았으면 발을 꽂을 뻔했어요. 저는 마산지구 사재옥 마리아입니다. 그동안에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저씨가 당뇨병이 있는데 20년도 넘었어요. 갑자기 바로 오른쪽 알음주 발가락이 이상하게도 붓는 거예요. 그때 여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안 된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구석에서 바로 금방금방 차고 올라가니까 발을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었고요. 네, 우리 아저씨가 아파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감염이 심해가지고 발을 또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죽었다면서 찔렀다고. 그리고 그 발을 또 더 잘라내는데요. 이번째 날 발가락에서 물하고 피가 나와요. 그 다음 날도 나오고 의사가 이건 그냥 안 된대요. 또 잘라야 될까요? 그래서 말이 한 번 자르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이런다 하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때 무슨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주님한테 진짜 간절히 매달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달려가고 느낌을 주셔요. 그래서 등대를 너무 많이 감아하니까 손도 못 대겠어요. 가감하게 그 등대를 제가 풀었어요. 우리 아침에 풀지 말라고 하면 예쁘냐고. 그래서 내일 아침 수술할 건데 이제 2판 4판입니다. 기억수 발라보이시다 그래가지고 바르다. 이쪽으로 바르고 등대를 감고 또 몇 시간이니까 바르고 왜 판드렸어요? 근데 신현진 이저스에 발을 한번 간다더라고. 판드렸어요? 그 전에 친정아버지가 그 암이 발까지 다 터졌는데 이저스에 담궈가지고 나셨대요. 그런 생각 많으신 아버지가 5년 더 사셨다고 했더라고요. 그걸 듣고 이저스에 발을 담궜어요. 그리고 잤는데 우리 아저씨가 깨가지고 불을 켜놓고 발을 보더니 깍지가 안 졌대요. 깜짝 놀랐는데 깜짝 일어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가족들이 완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면 수술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됐어요. 의사가 아침에 수술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빨리 가서 의사한테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하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성모님 비저스를 발랐더니 지금 발이 다 물었습니다. 수술 연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며칠 있다가 사진을 한번 찍어보라 하면서 무슨 사진 찍을까? MRI 찍을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MRI 찍었거든요. MRI 60만 원이래요. 아이고 MRI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고 말하고 다른 거 사서 찍어서 그랬어요. 의사가 다음날 와가지고 분들이 안 물었으니까 안 맞다 내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매일매일 기적수를 받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첫날 사진 찍은 거는 딸려는 데가 해가지고 보였는데 그 다음날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 찍을 때는 밑에 바람은 색깔 똑같아요. 완전히 아무렇더라고요. 기저수 안 했으면 발을 또 자를 뻔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할머니 기저수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걔가 그림자가 잘 보여가지고 병원에 한 번씩 입원을 하고 그랬거든요. 몇 년 됐어요. 그림자가 보이면 살 다칠 것 같고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겁을 내고 가끔은 그림자만 보이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근데 나중에 오면서부터 그게 차차차 풀어지고 지금은 그림자가 잘 안 보여요. 어찌다가 보이면 기적수를 마시면 금방 없어져요. 기적수를 통해서 그냥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성모님 메시지를 읽고 발이 로사리오 20단지 받쳐요. 그리고 나중에 성모님 메시지를 얘가 어디까지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또 가족끼리 로사리오 10단 받쳐요.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많은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리아님 가사포통과 우리 마사 기도 부대들 감사드립니다.